지난 9월 23일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부패 신고 한 건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접수됐습니다. 신고인은 임은정 현직 부장검사, 피신고인은 김수남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 6명을 비롯해 총 9명. 사건 규모가 작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검사들을 고발한 이 사건은 6년 전 부산의 한 검사가 접수된 고소장을 잃어버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작은 실수에서 시작된 일이 어쩌다 공수처 고발로 이어지게 됐을까요? 지금부터 고발자 임은정 부장검사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을 고발하는 검사 임은정 부장검사가 MBC를 찾아왔습니다. 임은정 검사는 지난 10여 년 동안 검찰 내부 비판 세력의 상징 역할을 하며 검찰 내부의 부조리한 관행과 검사들의 비리를 고발해왔습니다. 저는 어차피 법률가니까 검사들도 조직적 범죄를 저지르면 검찰 고위직도 처벌받는다라는 선례 하나 만들기 위해서 제가 지금 몇 년째 싸우고 있는 건데 우리 검찰 개인적 일탈일 뿐인데 왜 너는 조직 전체를 매도하냐 그런 시각에 대해서 저도 이해는 하는데 그러니까 뭐 그전에는 저도 뭐 솔직히 평범했으니까. 임은정 검사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것은 이른바 무죄 구형 사건 때부터. 임 검사는 윤길중 씨 등 군사 독재 시절 시국사범의 재심 사건에서 선배 검사가 내린 유죄 구형을 따르지 않고 무죄를 구형하는 소신을 보였습니다. 당시 막무가내 검사란 비난과 정직 4개월 징계까지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강단 있는 검사라는 호평도 얻었습니다. 그런 임 검사가 한 후배 검사의 용납하기 어려운 비위 사실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윤모 검사는 초임 때부터 좀 사연이 많아서 전설이 많았던 검사로 듣긴 들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들은 건 2015년 상반기 그 공판부 시절부터 이야기를 후배들한테 집중적으로 들었었고요. 그러니까 후배들이 거의 뭐 비명과 같았다고 해나 또 넘어간다고 또 넘어간다고 뭐 또 너무 눈 감아준다고 이럴 수가 있냐는 약간 울분에 찬 귀족 검사들 옆에 치이는 흙수저 검사들의 그 분노 이런 건 얘기로 계속 지속적으로 들었었어요. 소문의 주인공은 윤혜령 검사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만난 적은 없는데 이를테면 같은 방에서 근무한 실무관님들한테까지도 얘기를 들었을 정도로 유명했어요. 아 그래요? 부장님도 그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많이 그 당시에. 여주에서도 엄청난 일이 있다고 있었다고. 뭐 그거 흔히 말하는 아나무인으로. 계장님들한테도 되게 하대하고 막 이러면서 부장님들도 엄청 눈치를 본다 이런 얘기는 아주 옛날부터 있었죠. 윤혜령 검사의 아버지 윤종규 씨는 김현장 상인 고문을 거쳐 KB금융제주 회장에 오른 금융계의 거물이었습니다. 국민은행에서 물러나면 김현장에 갔다가 또 이 김현장에 갔다가 또 국민은행 부회장이 되고 또 김현장에 갔다가 국민은행의 회장이 된 사람이에요. 윤혜령 검사는 근무지를 여러 번 이탈해 감찰 대상에 올랐습니다. 한 차례 경고를 받은 뒤에도 검사실 실무관의 신분증을 빌려 일과 시간에 외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무 시간에 자리를 걸핏하면 비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자 출입증을 갖고 찍고 들어오니까 본인이 들어온 시간 나간 시간은 체크가 되니까 그걸 회피하려고 그 직원들 실무관들은 뭐 좀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무관의 그 출입증을 이용해서 밖에 나가서 뭐 이렇게 자유롭게 업무 시간인데도 자유롭게 보내시고 뭐 거기 스타벅스 안에서 뭐 커피 마시고 있더라 업무 시간 중에 뭐 이런 게 여러 번 목격되고. 2015년에는 수사관 입회 없이 단독으로 위증 혐의자를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위반 행위였습니다. 검사는 단독 조사 못하거든요. 네. 계장 빼고 조사를 할 수 없죠. 단독 조사를 하면 그것 자체로 그 조서가 증거 능력이 없으니까 단독 조사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못 돌리는데 단독 조사하고 허위 보고했다 약간 이런 말들이
윤 검사는 단독 조사 끝에 피의자가 위증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자백한 것으로 기록에 올렸다고 합니다. 훗날 피의자가 항의하자 삭제했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윤 검사는 검사장으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았습니다. 검사들 성적표가 있어요. 미제 사건 몇 건, 뭐 인지 몇 건, 직구속 몇 건에서 그게 그걸 만들고 싶어가지고 부인을 하는데, 예, 그 사람은 나 위증한 바 없다라고 부인을 하는데 자백을 했다고 허위 보고서를 써서 그때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자백한 사실이 없는데 자백했다고 뭐 간이 배 밖에 나온 거죠. 이듬해인 2016년 윤혜령 검사에 대한 더욱 황당한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후배들한테 전화가 정말 많이 왔죠. 그러면서 이제 문서 위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으셨어요? 고소장을 솔직히 찢었는지 분실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분실했더니 그거 안 들키려고 기록을 위조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검사가 검사를 하면 큰일 나잖아요. 사건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고소한 사건이 기각될 때마다 유사한 내용의 고소장을 자필로 써서 여러 차례 고소한 민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혜령 검사가 자신에게 배당된 이 민원인의 새 고소장을 분실한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검사실에서 검사가 고소장을 분실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잘 없나요? 네, 잘 없는 게 아니라 없습니다. 저도 21년 근무했지만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례가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그랬다면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일단 부장님이나 사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그리고 당사자인 고소인한테도 그 자초지종을 설명해야 돼요. 자세하게 그게 왜 분실됐는지 그래도 부득이하게 분실됐으니까 지금 고소장이 없어 일을 할 수 없으니 고소장을 좀 다시 좀 제출해달라. 그런데 윤혜령 검사는 원칙대로 하지 않고 사태를 키웠습니다. 윤 검사는 실무관에게 민원인이 내어서 이미 기각된 고소장을 복사하게 했습니다. 그런 뒤 서류 표지를 위조해 사건 과장과 차장 검사의 인장까지 몰래 찍었습니다. 민원인이 고소장을 복사해서 반복해 고소하는 사람이란 내용의 허위 수사 보고서도 첨부했습니다. 서류 표지를 위조한 행위는 공문서 위조, 고소장을 위조한 행위는 사문서 위조, 거기에다 허위로 수사 보고서까지 작성하게 해서 사건이 커졌습니다. 고소장은 뭐 복원하는 과정에서 허락 없이 했을 테니까 사문서 위조가 있을 거고 형식적으로 표지 위조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수사 보고서는 이런 거는 수사관이랑 짜고 했으면 허위 공문서 작성이 되는 거고 수사관 몰래 했으면 수사관 명의 거짓 문서를 위조한 거고 이렇게 돼서 기록이 결과론적으로 통으로 위조된 걸로 제가 판단을 했었거든요. 수사 보고서는 검사실 수사관 명의로 작성되었습니다. 당시 보고서에 이름이 오른 수사관에게 직접 작성했는지 물어봤습니다. 수사관님께서 네. 위 고소인을 네. 원래 카피해가지고 반복적으로 이거를 제출하는 사람이라는 네. 수사 보고서를 쓰셔가지고 첨부했다고. 저는 그런 거 쓴 적이 없고요. 그런 거 쓴 적이 없고요. 저는 잘 기억도 안 날 뿐더러 피디님 말씀하신 대로 뭐 복사인 글을 고소인은 복사인 글을 뭐 이렇게 계속해가 쓰는 사람이다. 보고서 쓴 적이 없다니까요. 기억이 안 나요. 아니, 누가 선생님이 네. 파악할 수 있잖아요. 판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지. 취재 중 윤혜령 검사 측 변호인이 PD수첩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윤 검사는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는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내용입니다. 윤 검사는 사건 기록 표지를 분실한 상황에서 실무관을 통해 사건 접수 담당 직원의 승낙을 얻어 사건 기록 표지를 재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입수한 대검 감찰 기록에는 윤혜령 검사가 고소장을 복사해 위조했고 표지도 위조하고 직인을 날인했으며 허위 조사 보고서도 작성해 기록에 편찰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2016년 임은정 검사는 윤혜령 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건을 감찰부서에 제보했습니다. 부산지검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당시 부산지검은 윤혜령 검사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도 징계 대신 사표를 받고 마무리 짓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일반 공무원 같으면 사표가 셀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옷 벗으면 할 게 없잖아요. 검사들은 옷 벗으면 뭐예요? 변호사잖아요. 사표가 그만큼 이제 검사의 직위를 그만두게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것처럼 얘기하는데 검사는 옷 벗으면 변호사 할 수 있잖아요. 어? 전문가로서. 변호사 하면서 자기 생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사한테 검사 옷을 벗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얘기죠. 왜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했을까? 황철규 당시 부산지검장에게 물어봤습니다. 과거에 이제 검사님께서 전 부산지검장 계실 당시에 윤혜령 검사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 지금 제가 네. 급한 일이 있어서 네. 다음에 연락을 주시죠. 아, 그럼 죄송합니다. 제가 언제 다시 전화 드리면 될까요? 아, 지금 제가 다른 급한 일이 있어서 그건 하여튼 죄송합니다. 아, 네. 아, 검사님 제가 한 가지만 잠깐 여쭤보려는데요. 당시에 이제 사실은 이거를 갖다가 징계나 형사입건 없이 사표 수리하는 걸로 마무리됐었잖아요. 이걸 가지고 윤혜령 검사 감싸려고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막 제기됐었는데 지금까지도 이거에 대한 입장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윤 검사의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약해도 고의가 있는 경우라 검찰이 징계 규정에 따라 원칙대로 했다면 중징계 대상에 해당됩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꾸준히 취재했던 한 기자와의 통화 내역에서 검찰 역시 이 사건이 중징계 사안이라 인지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분실하는 것도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기록을 위조했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법조인으로서 자질을 갖추지 못한 그런 것이죠. 딱 다른 걸 대비해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검사가 안 하고 그 검찰 그 실에 있는 직원이 그렇게 했다. 그걸 나중에 검사가 발견했다.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공문서 위조로 기소했을 겁니다. 2008년 수사 기록을 한 건 분실하고 사건을 방치한 한 경찰관이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전산 자료를 조작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검찰은 해임 조치된 이 경찰관을 기소하며 엄중한 수사가 필요한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보도 자료까지 낸 적이 있습니다. 반면 이 사건의 경우 입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에서는 이 검사를 계속 봐주고 두둔해주고 있는 상황이었다고요. 일단 덮었던 수뇌부에서 이게 이제 다 이걸 세게 하게 되면 앞에 덮었던 행동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사표 수리로 가는 거지.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 할 검사가 고소장을 위조하고 상관들의 도장까지 몰래 찍었습니다. 공문서 위조는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중범죄입니다. 하지만 윤혜령 검사의 범죄는 여기서 그치질 않았습니다. 고소장을 위조한 다음에 그 고소는 수사할 필요가 없다면서 상부에 각하 처분 의견을 올렸습니다. 시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법에 호소할 권리를 짓밟은 것입니다. 이 같은 비위 사실이 드러난 검사는 검찰 감찰부의 조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윤혜령 검사도 감찰을 받았는데 문제는 아무런 징계도 없었고 형사처벌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검찰 감찰부가 봐준 덕분에 윤 검사는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법의 심판을 피했습니다. 대체 검사의 잘못을 조사하는 감찰부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서울의 한 현직 부장검사가 술자리에서 후배 여검사에게 매우 위험한 성희롱 발언을 해서 감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2015년 이른바 아이스크림 검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아이스크림을 어떤 검사가 아이스크림 맛있겠다 그러니까 네가 더 맛있겠다 언론에는 네가 더 맛있겠다 이것밖에 안 나갔지만 그거 말고 이제 취임까지 나갔잖아요.
서울 남부지검의 김모 부장검사는 회식 도중 러브샷을 하자며 피해자의 목에 팔을 감아 끌어안고 볼에 입술을 갖다 댔습니다. 회식 도중 단전의 위치를 알려준다며 피해자들의 아랫배를 만지기도 했습니다. 안주를 안 먹었다며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성추행 한번 해도 되냐며 피해자를 껴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가 남녀검사 4명에 이르는데도 김모 부장검사가 사표를 내는 선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찰부는 그 어떤 징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징계를 하고 사표는 나중에 처리하는 것이 맞죠. 왜냐하면 그걸 다 정리해서 어느 정도 징계가 나오고 그 징계에 따른 처분도 사실은 뭐 면직이나 해임은 사표보다 훨씬 더 센 거잖아요. 그래서 사표를 받게 되면 징계 자체를 못 하잖아요. 검사가 파면, 해임, 면직 등 중징계를 받을 경우 공무원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일정 기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무렵 같은 서울 남부지검에서 잘 나가던 또 다른 부장검사가 사표를 냈습니다. 왜 사표를 냈는지 온갖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인사 때 아닐 때 갑자기 그 형사 1부장 검사, 잘 나가는 검사가 사표를 써버리게 되면 우린 사고 친 거거든요. 그럼 기자들이 다 알지 뭐냐. 사표를 낸 사람은 진동균 부장검사. 회식 자리에서 동료 여검사를 성추행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부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갑자기 조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진동균은 사실 대검 감찰까지 감찰 조사, 피해자 조사를 받다가 묻은 거잖아요. 그 대검 감찰에서 일단은 피해자들, 피해 여검사들 조사를 먼저 받았어요. 김민아 검사가 너무 처참해서 그 피해 여검사들하고 같이 울었다는 거예요. 이걸 조사한 거. 네, 근데 위에서 묻으라고 하니까 덮었잖아요. 피해 사례를 확인하고도 감찰이 중단됐다는 겁니다. 당시 조사를 했던 검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전에 진동균 검사 성폭력 사건 때 아시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이 없어서 이만 전화 끊겠습니다. 아, 저 한 가지만 잠깐 여쭤보면 안 될까요? 이 당시에 이 검사님께서 감찰을 하다가 이게 중단됐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끊으셨나? 진동균 검사 사건의 감찰 책임자는 장영수 당시 대검 감찰 1과장. 사표를 수리해준 이유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사님. 분리실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처리된 이유 한 번만 말씀해 주시고요. 저 팀이 제 떠난 이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건을 덮으려고 한 건 아니었냐는 의혹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징계도 받지 않고 사표를 낸 진동균 부장검사는 한 대기업의 법조팀 임원이 되었습니다. 진동균 검사도 이른바 귀족 검사로 불렸다고 합니다. 진동균 검사의 아버지는 대검찰청 공안부장을 역임한 진형구 검사. 매제는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까지 지낸 한동훈 검사입니다. 이 같은 막강한 배경이 진검사를 봐준 이유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귀족 검사. 검사가 제 식구 검사하게 하지만 아무나 제 식구 검사하게 하는 거는 아니고 진동규 검사가 자기가 흔히 자기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다는데 외부 기관에 파견도 되고 집안도 빵빵하고 이런 사람들이 갖는 특권처럼 책임지지 않고 무사히 사표 내고 빠져나가는. 남부지검 간부들은 진동균 부장검사가 사표를 낸 뒤에도 성추행 사실을 숨겼습니다. 사표를 낸 이유가 부장과의 갈등 때문이다, 일신상의 이유 때문이다 등 핑계를 댔습니다. 이렇게까지 진동균 검사를 감싼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검사님께 뭐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아니, 저는 검사가 아니고 변호사예요. 아, 근데 그 과거에 검사님으로 남부지검에 계시실 때 진동균 검사 사건을 부장검사와 사이가 안 좋아서 나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검사직을 그만두고 이제 나왔거든요. 네. 재직할 동안에 일어났던 일은 네. 그 언급을 안 해요, 제가. 아하, 아, 네. 죄송한데 하여간 그걸 말씀드릴 수가 없네. 이렇게 묻혔던 사건은 2018년 미투로 인해 재조명되었습니다. 검찰 성추행 조사단은 사건이 일어난 지 3년 만에 진동균 전 부장검사를 기소해 법정에 세웠습니다. 진동균 검사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문정 검사는 이 엄중한 사건을 무마하려 했던 남부지검 간부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했습니다. 중앙이냐 대검에서 생각하는 건 아마도 피해자들 2차 피해 등등이 있다. 거기서 공하기 위해서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변명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변명이 실질적으로 정말 이유가 되려면 그런 왜 부적절한 사람들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부장이 되고 검사장이 되고 검찰총장이 되고 이런 부적절한 사람이 걸러지지 않은 인사 시스템 그리고 왜 피해자들이 주저하는가에 대한 그런 조직 문화 개선에 대한 아무런 노력이 없었거든요. 그래놓고 피해자들을 위해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거 거짓말이죠. 검찰은 간부들에 대한 고발을 기각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더 이상 문제 삼고 싶지 않다고 해서 징계나 입건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결정문을 보면 뭔가 굉장히 하나하나를 놓고 봤었을 때는 맞는 얘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상 결과를 놓고 봤었을 때는 아니 이게 피해자를 보호한 게 아니라 사실은 가해자를 보호하는 결과를 낳는단 말이에요. 결국 그렇게 끝낼 수 있는 권리가 검찰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판단 내지는 검토 내지는 법리 구성도 가능했던 게 아닌가. 학교장이 학교 선생님의 추행을 제대로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직무유기로 검찰은 기소를 했어요. 2017년 검찰은 한 교장 선생님을 직무유기로 기소했습니다. 이 학교 교사가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실을 전해 듣고도 진상조사를 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검찰 간부들도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도 된대요. 이게 학교장은 그러면 안 되지만 검사들은 그래도 돼요. 이러면 그러니까 검사들이 더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게 검사들이 범죄 피해를 호소할 곳이 없어요. 수사기관이 검찰인데 검사들이 피해를 어디다 호소해요? 이문정 검사 본인도 초임 검사 시절 부장 검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2003년도에 경주지청에 있을 때 부장 검사가 술 많이 먹고 데려다 준다고 1층까지 왔더니 물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달라는데 뭐 어쩌겠어요. 그래가지고 물을 줬거든요. 그때 부장 검사가 갑자기 성추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아파트에서 몸싸움이 일어난 거지. 그래서 제가 손등에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동전 크기만 한 멍이 생기고 부장검사한테 사표를 받아달라고 제가 말을 했죠. 당시에도 검찰은 그 어떤 징계나 처벌도 없이 부장검사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뒤 이문정 검사에게는 꽃뱀 검사라는 꼬리표가 붙어다녔다고 합니다. 알아봤더니 이문정이 꽃뱀이라고 한다 하면서 부회의 때 검사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이문정 검사를 조심하라고 전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검사들이 저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걸 봤는데 제가 보시다시피 꽃뱀은 아니잖아요. 꽃뱀은 아니니까 그런 말이 있다라고 알려줘서 그걸 뒤늦게 알아서 어이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한밤중 길거리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현직 부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가 검찰청 이런 실정이다 보니 어쩌다 보도되는 검사들의 성비위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합니다. 법무부 성범죄대책위원회가 검찰청, 교도소 등 산하기관 여성 공무원들을 전수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가 성적 침해 행위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중 강제 추행 등 형사처벌감인 사례도 22%나 됐습니다. 반면 지난 7년 동안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의 회의 실적은 고작 3회, 처리한 성희롱 건수는 18건에 불과했습니다. 현행 신고 절차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더니 달라질 것이 없어서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라고 응답했습니다. 감찰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죠. 그냥 안 했습니다. 작동하지 않았고 그 내부에서 뭐 처벌을 하거나
이런 식의 그 실내가 거의 만들어진 적이 없는 그냥 무마시키는 그런 과정이 반복되어서 그러니까 제 식구 감싸기 정도 수준 이상이었죠. 그냥 가해자 인정하지 않기, 우리는 가해자 없기 뭐 이런.